온타리오주 토론토 한국영화제 단편경쟁 부문에 역대 최다인 220여 편이 접수됐습니다. 영화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200여 작품들은 드라마와 다큐멘터리, 코미디 등 다양한 장르가 특징입니다. 단편 부문은 영화제 유일의 경쟁 부문으로 한인이나 캐나다 한인 감독들이 만든 30분 이내의 영화들이 대상입니다. 조직위는 자체 예심을 거친 뒤 선정된 작품들을 영화제 웹사이트에 공지하고 영화제 기간 중 상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경쟁 부문 진출작 중 심사위원이 뽑은 최고 작품상과 관객들이 뽑은 관객상이 선정될 예정입니다. 제5회 토론토 국제영화제는 오는 5월에 열릴 예정입니다.